아, 그 혹시 제가 아까 전화했었는데 20번이세요? 예. 아, 그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되게 얇아. 꾸덕 바삭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부들부들 파슬르르. 진짜 맛있다. 난 내가 이렇게 묽은 필링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아니었네. 강릉 이후로 카메라 진짜 오랜만에 켜는 것 같은데 왜 켰냐 하면은 아 이게 되게 서사가 길어요. 진짜 서사가 너무 길고 요 근래 계속 그 강릉 이후로 막 빵다방도 조금씩 먹고 막 그때 영상 날라가고 하면서 살짝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운동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좀 다시 막 등산도 하고 러닝도 하면서 페이스를 찾다가 그 와중에도 계속 제가 배민을 들락날락 했어요. 아, 치킨을 하나 먹을까? 피자를 하나 먹을까? 하고 근데 계속 참았어요. 항상 계속 참고 그냥 먹더라도 건강하게 먹고
스콘 만들어서 먹고 이랬는데 이제 오늘 뭔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참다가 비마트는 진짜 뭔가 되게 급한 거 있을 때 사용하게 되고 그 외에는 쿠팡이 더 싸니까 그냥 쿠팡 쓰고 근데 쿠팡은 그게 짜증나요. 막 뭐 되게 큰 거 할인하는 것처럼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항상 뭐 대전이래 뭐 막 뭐 채소 대전 뭐 수산물 대전인데 전혀 대전이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맨날 똑같아요. 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봐요. 막 단 하루 특가 이런 거 절대 단 하루 특가가 아니에요. 맨날 하고 있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오. 뭐야? 순살 그리고 맵슐랭 마일드 첫 맵슐랭입니다. 전에 한번 먹어봐 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먹어봅니다. 매워. 매운데요? 근데 맛있게 맵다. 뭔가 프라다 고추마요는 할라피뇨를 써서 좀 매콤하긴 한데 그 느끼함이 안 잡히는 느낌이라면 얘는 청양고추라 그런지 느끼한 맛이 안 느껴지는 매운맛? 맵단짠이구만 맵단짠. 지금 건 덜 매웠어요. 청양고추를 조금 덜어내면 알아서 이제 맵기 조절이 되나 보죠?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이게 마일드라고? 다들 뭐 얼마나 맵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맵게 먹으면 안 돼요. 탈나 탈나. 이건 후라이드. 순살 원래 뼈 좋아하는데 순살 시켜봤어요. 맛있는데요? 맛나 맛나. 프라다 고추마요는 딱 먹고 다시 먹고 싶은 맛은 딱히 아니다 생각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먹고 싶은 정도의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덜 매워도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워낙에 맵찔이다 보니까 소스가 밑에도 듬뿍 뿌려져 있네. 근데 소스에도 이 청양고추가 다 이게 향이 다 배어 있어서 안 맵지 않아요. 하, 진짜 매운 거 잘 먹고 싶은데. 소금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슬슬 수우파 할 때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맵슐랭 시켜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데 여기 딱 적당히 매워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청양고추 다 빼고. 청양고추 때문에 살짝 얼큰한 느낌. 맛있어요, 맛있어. 아, 마일드? 아, 근데 중독성이 있네. 계속 들어가는 매운맛? 십니다. 여기 또 검은깨가 은근히 킥인 것 같아요. 검은깨가 살짝 씹히면서 고소고소하이. 또 마요 때문에 부드러우면서 달달한데 또 청양고추는 맵고 얼큰하고 어지간히 맛있는 맛은 다 때려 박은 느낌? 고기 질이 벌써 괜찮아. 그럴 것 같아.